자, 이제 2강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자, 첫 번째 시간에 조금 빠른 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뭐 석기시대 같은 경우는 빨리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렇죠? 아, 할 얘기도 많은데 거기에서 시간 뺏기면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도 좀 속도가 빠를 겁니다. 처음엔 막 무지하게 빨랐다가 중간에는 조금 여유를 잡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책은 이어서 연맹국가죠? 연맹국가 가겠습니다. 연맹국가. 왜 연맹국가인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왕국이 아니고 연맹국가다라는 거 설명드렸고. 자, 부여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이제 옥동자 사는 것도 말씀드렸고. 자, 부여 보니까요.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외울 거 없죠? 그림으로 봤습니다. 자, 발전 갈까요? 1세기 초에 왕후를 썼어요. 거 보세요. 왕이 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다. 요거는 밑줄을 그시고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선비족 나왔죠?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한 것은 부여다. 고조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4번 보시면요. 고구려에 편입되죠? 5세기 문자왕 때 고구려에 편입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5세기까지 존재했었다라는 거 정도. 자, 정치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정치는 뭡니까?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예요. 자, 오부족 국가예요. 자, 오부족 국가고 뭐다 아시니까 왕,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렇죠? 그래서 사출도를 지배를 했는데, 자, 왕이 있고요. 마가, 우가, 자, 구가, 저가가 있어요. 자, 교과서적인 표현이 두 번째 있는데요. 왕권이 미약했지만 왕이 나온 부족 세력은 매우 강했대요. 모순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 사출도라고 해서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지배했던 부족이에요. 왕이 나온 부족이 제일 컸어요. 자, 마가 세력 요 정도, 저가 요 정도, 자, 구가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됐죠. 세력이 제일 컸지만 왕은 힘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 왕이, 전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마가한테 가서, 군사 좀 빌려줘. 그럼 군사를 빌려줍니다. 마찬가지고, 구걸, 비슷하게 구걸 해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거죠. 쉽게. 자, 그렇다면, 안 빌려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줘요. 그럼 왕은 이제 빌렸죠? 군사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갔어요. 전쟁을 갔는데 왕이 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 부족들의 그 군사를 다 죽였죠. 그러니까 왕이 죽입니다. 왕을 죽여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왕 죽이고. 자, 그러니까 왕 요때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비 뽑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야, 네가 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아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 부분에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왕이 전쟁을 나가려면 쉽게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점도 치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자, 오부족 연맹체고 얘들 경제는 어떻냐면 반농 반목이죠. 뭡니까? 반은 농사를 짓고요. 반은 목축업을 해요. 그렇죠? 왜? 땅은 좋은데요. 기후가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고 사출도를 지배했고요. 사출도 여기 뭐 사출도 지배했다. 자, 반농 반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특산품이 있는데요. 목축업 있죠? 목축업. 거기에서 요거는 반드시 지금 기억하십시오. 말, 그리고 주옥, 그리고 모피입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 똑같이 가냐면요. 발해까지 똑같이 가요. 발해도 거의 비슷한 땅이죠. 그래서 말, 주옥, 모피가 같이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함부로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 못 가요. 우제 전법이에요. 그래서 점을 치고 갔어요. 그렇죠? 점을 치고 갔어요. 아, 요번에 가면 이길 것 같다? 그럼 가는 거죠. 점 치고 갈 수밖에 없었고. 자, 그리고 형사치수제가 있었죠? 형사치수제. 그래서 이제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를 아내로 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고. 제천행사죠? 영고. 12월에 영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조목의 법이 있다고 했는데, 뭐 이건 말로 하죠. 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뭐랑 비슷합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고조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연좌제. 자, 절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일책십이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절도를 하면 12배로 갚아요. 자,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사람은 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였습니다. 자, 고구려 첫 번째 보니까 또 건국 나오죠? 건국 위치가 어딥니까? 아, 알 필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구려는 졸본 지역이었다라는 것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좀, 써 놓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 저 뭐냐, 졸본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 조금 있으면 국내성으로 가죠. 국내성으로 갔다는 것도 여기에서 체크를 좀 하십시오. 이 국내성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따 바로 할 건데, 일단은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무튼, 뭐, 주몽이 세운 거는 이제 다 알죠?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정치 가겠습니다. 역시 얘들도 오부족 연맹체죠. 왜? 주몽도, 부여의 자식이었죠? 그러니까 오부족 연맹체. 주몽이 이제 도망가기 굉장히 바빴으니까, 도망가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도망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치려고 딱 멈춘 곳이 졸본.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항했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멈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몽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급하게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얘들하고 거의 비슷하다, 흡사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부여와 고구려가 나오면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정치 볼까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인데요. 상가 고추가가 있죠? 상가 고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분을 질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사자, 조의, 그렇죠? 선인, 얘들을 잡고 체크를 하십시오. 얘들 사자주의 선인이 나온다면 얘들은 고구려예요. 그렇죠? 얘들 고구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경제는 뭡니까? 얘들처럼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여건 자체가 안 돼요. 땅이 일단 안 좋으니까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전쟁 그런 걸로 갑니다. 약탈 경제죠. 약탈 경제고. 경제 됐고요. 이제 사회 가볼까요? 엄격한 법률이래요. 그래서 얘들은 조금 좀 심하다 그러면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습니까? 뇌옥이 없어요. 뇌옥이 없기 때문에 죽였어요. 뇌옥은 감옥이죠. 그렇죠? 감옥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뭡니까? 서옥제예요. 서옥제는 따로 제가 또 써놨죠. 서옥을 저어놓고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살고 그래서 살다가 이제 자식이 장성하면 이제 분가하는 제도. 그래서 대릴사위제. 기억하시고요. 조상신도 있었죠? 주몽과 유아부인. 그리고 제가 왜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가들이 있었잖아요. 대가, 상가 고추가, 그죠? 이런 대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회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뭐 있습니까? 동맹 있죠? 동맹. 동맹, 10월입니다. 아, 보세요. 동맹이잖아요, 동맹. 살벌하잖아요. 뭐, 제천 행사도 동맹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쵸? 이름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고구려 약탈 경제, 전쟁 좋아하니까 동맹을 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제천 행사에서 10월, 12월 중요합니까? 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 10월 같은 경우 또좀 있으면 또 나오죠? 바로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동맹은 국동대열에서 했다는 것도 요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고구려는 이 정도 하시고요. 자, 옥저와 동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자, 옥저와 동해. 자, 그리고 동해인데요. 옥저와 동해는 공통점이 뭐가 있죠? 얘들은 왕이 있습니까? 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군장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읍군이나 삼로가 지배를 합니다. 읍군이나 삼로. 그런데 이 읍군을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옥저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동해도 해산물이 풍부해요. 왜? 동해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다 풍부합니다. 그래서 동해 쪽에다 비중을 두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국납 바쳤고요. 자, 옥저부터 일단 가 보시죠. 자,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죠. 민며느리제. 그래서 대릴사위제 반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할 거고요. 자, 그리고 가족 공동묘가 있었죠? 가족 공동묘.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이제 함께 붙는 제도죠. 가족 공동묘.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매장이 됐다 그러면 한 곳에 이제 뼈를 추려가지고 한 곳으로 묻는 제도.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하고 좀 깨름칙하긴 한데 이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자, 동해 갑시다. 동해 특산품 뭐 있습니까? 단궁, 과하마, 반어피죠. 자, 단궁은 뭡니까? 짧은 활, 그렇죠? 과하마는 뭐죠? 조랑말, 작은 말, 이런 것들. 자, 반어피는 뭡니까? 바다표범의 가죽. 그래서 단과반,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단과반. 그래서 동해 특산품 단과반이고요. 자, 단과반 오쩌랑 옥쩌랑 또 헷갈린다? 단과반, 동해.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무천이 있었죠? 무천, 언제입니까? 자, 동맹하고 똑같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월. 자, 만약에 지문에서 10월에 제천 행사를 했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고구려와 뭐, 동해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바로 또 하겠지만, 삼한에도 10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한에는 또 5월, 10월 두 번 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옥저, 동해,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동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해 쪽에 비중을 두시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만 갑니다. 마변진 있죠. 마변진. 자, 마변진 보시면요. 마하는 이제 목지국에서 백제로 가고, 변하는 구야국에서 가야로 가고, 진하는 사로국에서 신라로 갑니다. 자, 얘들은 역시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족장과 소족장이 지배를 하는데요. 신지, 견지. 자, 그리고 읍차, 불해가 있습니다. 자, 얘들은요, 대족장이에요. 대족장. 얘들은요, 소족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이렇게 합니다. 자, 지지대. 그리고 차례소라고 기억을 하시면, 아, 사만 얘기구나. 그래서 대족장과 소족장. 지지대, 차례소. 아, 왜 그러냐면, 읍차가 있잖아요. 읍차. 아까 읍군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차례소 하면, 아, 차례소 사만이었어. 그러니까 지지대 차례소가 사만이었으니까, 읍차 나오면 사만이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읍인데 차가 없어. 그러면, 아, 이쪽인가 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얘들 경제에는 벼농사, 그리고 철 생산이 풍부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데 철은 변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야에 철 생산이 많은 거,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자, 사회에. 그래서 5월, 10월 계절제를 했죠. 얘들은 계절제를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계절제 5월과 10월. 그래서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둔 다음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5월과 10월 두 번 했죠. 귀틀 집도 있고요.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있죠. 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지금 칠판에 써드린 요 상태를 어떻게 알았냐. 중국의 삼국시대 위촉 오나라가 있죠. 위나라의 역사서에 보면요. 동의전. 그래서 위쪽 위나라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렇죠? 동의. 그래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일단 고구려 하면요. 아, 차근차근 갈까요?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부여 있죠. 부여. 부여. 그리고 고구려 있고요. 옥저 동해 있어요. 사만 있어요. 자, 위나라는 엄청 커요. 그렇죠? 위나라. 자, 위나라에서 볼 때. 자, 요게 위나라. 자, 위나라에서 볼 때. 자, 부여는 부여하고 위나라는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써놨어요. 뭐 근엄하고 후덕하고. 자, 고구려에 대해서는 얘들은 뭐 했다고요? 약탈 형제예요. 그러니까 위나라 삼국지잖아요. 얘들도 여기 전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틈만 나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고구려는 깡패다 이렇게 써놓은 게 위나라의 고구려전. 고구려전이 아니고 위나라에서 고구려를 그렇게 봤고요. 자, 옥저동해. 위나라 고구려한테 복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찮게 공납도 받고 막 그러니까 아, 얘들은 불쌍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사마는 아 모르겠다. 얘들은 술 마시고 놀았다. 5월 10월에 놀더라. 요거죠. 멀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얘들 보이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써놓은 것이 삼국지위서 동의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 아이고, 참, 뭐, 기본적인 거, 정리가 잘 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많이 넘기셔가지고요. 2단원 들어갈게요. 2단원 들어가면요. 이제 고대 한국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맹국가는 우리가 다 끝이 났다고 보고요. 이제 고대 국가가 나오는데요. 자, 고대 국가는,
뭡니까?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항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뭐가 빠졌습니까? 가야가 빠졌어요. 가야는 삼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삼국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때 얘기하는 삼국은 중앙 집권화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에 딱 보시면 고대 정치가 나오죠. 고대 국가의 성립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세계 고대사예요. 그래서 세계사가 나오는데 이제 오티나 이런 것들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고대사는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부하셔야 돼요. 세계사는 뭐 중국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죠? 중국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뭐 그리스 로마는 뭐 먼 얘기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세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이어가자면요. 자 이렇게 연맹국가 단체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강한 왕이 출현하고 이 강한 왕을 기점으로 세력들이 모입니다. 그럼 권력을 왕한테 쏟아줘요. 그러면 왕은 뭐가 생기죠? 힘이 생겨요.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에 왕이 있는 집권, 권력이 모였다. 중앙 집권화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출현하는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럼 가야는요? 가야는 연맹 국가에서 그 멸망당하죠. 그래서 삼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의상 삼국의 항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부터 삼국의 항쟁을 들어갈 겁니다. 자 세계 고대사 보면요 중국은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중국 한번 볼까요. 진 최초의 통일국가 진을 거쳐서요 한나라 고조선과 관계 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삼국시대 뭐 위초고 삼국시대 삼국지 위서 동의전만 보셔도 아시죠? 자, 56국 시대를 거쳐서요. 남북조 시대에 고구려의 장수왕, 백제 무령왕 우리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남조와 북조 뭐 이렇게 하고 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수나라 당나라는 뭐 고구려랑 싸웠으니까. 자,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보면요. 거기 가로친 거 보이십니까? 왕위 세습,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영토 확장, 요것들이 중앙 집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거기 표가 나오죠? 표. 아, 이 표는요, 제 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표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이제 연습장을 꺼내가지고 같이 저하고 가시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신 분은 그 표에다 그냥 체크만 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갈 때요. 이쪽이 고구려고요. 이쪽이 백제고요. 저쪽이 신라입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고구려 들어갈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에 처음에 유리왕이 등장해요. 선생님, 책에 유리왕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유리왕 왜 넣습니까? 수도.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구려에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 주셔라. 뭡니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 아, 이 천도를 몇 번 하죠? 한 번 더 하죠. 언제? 오색이 장수왕 때 천도를 합니다. 오색이 장수왕 때 얼른 천도를 하죠.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오색이 지도 요 지도를 딱 주고요. 그리고 얘기해요. 자, 이 왕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찾아라. 자, 쭉쭉쭉 가다가 5번에서 평양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하면 에이, 선생님 그거 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많이 틀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국내성은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책에 나오는 부분 태조왕 들어갑니다. 자, 이 태조왕, 태조라고 하면 뭡니까? 아, 나라를 처음 만든 사람 태조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요. 태조 왕은 뭡니까? 구주몽이다. 아니죠. 이 왕, 여기도 있잖아요. 아, 근데 왜 태조 왕이라고 썼습니까? 중앙 집권의 시작을 얘기하니까 태조 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태조 왕은 옥절을 복속했다. 그리고 오부족 체제. 행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성격의 오부체제가 아니고요. 부족적 성격입니다. 그거를 이제 완비를 시켰고요. 태조왕 하면 그냥 옥저만 기억하십시오. 옥저만 복속했다.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험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고국천왕 나오죠.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 나오는 글자가 이상하네. 자, 고국천왕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5부 체제. 자, 이때 5부는요, 행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5부 있었죠? 이거 부족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안 써놨죠? 왜? 여기에서 그냥 기억을 하시라고요. 행정적인 성격의 5부는 고국천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자상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힌트. 요 이전에는 부자상속이 아니었다? 맞죠? 형제상속이었다? 아, 맞죠? 그렇죠? 부자상속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자상속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나 이런 친구들은 내가 어차피 왕이 될 게 아니잖아 라고 지레 포기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왕권이 강해지는 거죠. 왕의 아들만이 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진대법도 있었습니다. 진대법은 뭡니까? 춘대추납이죠. 그래서 빈민구제법. 이거 경제편에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동천왕 들어갈까요? 이름에서 동쪽에 개천 그래서 강 동쪽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자, 이 동천왕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 중요합니까? 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중요해요. 시험에는요. 시험에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아,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요, 뭐든지 다 암기가 됩니다. 자, 일단 볼까요? 자, 동천왕이 있을 때 자, 옆에 요쪽에 중국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냐면 위나라였어요. 자, 이 위나라가 이제 통일, 분위기가 이상해요. 얘들이 엄청나게 강해질 것 같아요. 옆엔 누굽니까? 고구려죠. 자, 이 고구려인데 위나라가 막 세력이 커지니까, 자, 일단 얘들이 통일하고 나면 다음 순번은 우리겠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 그래서 고구려가 위나라를 먼저 쳐요. 이때가 이제 동천왕이에요. 그래서 이 동천왕 때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죠. 고구려에서는 저쪽 바쁘니까 이쪽만 신경 쓰겠다 그랬더니 위나라가 아쭈 요거 봐라 그러고 쳐 들어옵니다. 요만큼 대군을 몰고 쳐 들어와요. 고구려가 그러고 도망가죠. 그래서 세력이 막 어마어마해져요. 고구려가 막 위축이 되죠. 막 수도도 뺏기고 막 그래요. 엉망진창이 되죠. 동쪽으로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나라를 공격해서 동천왕이 그랬다. 그래서 동천왕 하면 별로 안 좋았다. 서한평을 공격했다? 요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위나라를 공격했었다. 그리고 공격한 거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 도망갔다. 후퇴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하강 동쪽으로 후퇴했다. 위축되었다. 고구려의 세력이 위축되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자, 지금 딱 보면 딱딱딱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천왕에 비로소 고구려의 세력이 약간 위축이 되죠. 이때 왕이, 백제왕은 누구냐면요, 고위왕입니다. 자, 3세기 고위왕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 고위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이걸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애초에 백제는요, 강을 먹고 시작했어요. 마한, 그렇죠? 마한은 강을 먹고 시작했어요. 한강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위왕 때 한강 점령하고 있었던 거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위왕의 중요한 업적 세 가지. 율령, 그렇죠? 율령. 그리고 육좌평 16관등. 육좌평 16관등. 자, 요걸 했죠? 자, 그리고 관복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질서죠. 상하 질서.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좌편 16관등 관복제, 멀리서 봐도 빨간 옷을 입었으면 나보다 높은 사람 가서 인사해야지. 이런 위계 질서를 만들어준 왕이 고위왕이고, 그리고 법도 제대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왕권 강화가 시작됐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위왕은 국가의 기틀, 백제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고구려는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태조왕이죠. 태조왕. 뭐 했습니까?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정도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지웠지만 이거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연습장에 쓰신 분들은 쭉쭉 이어서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천왕이 등장을 해요. 미천왕. 4세기 이제 미천왕 때. 미천왕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미천왕 때는 지금 고구려 미천왕 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원수죠. 어디가? 중국이. 그렇죠? 내 땅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미천왕 고구려에서는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중국을 다시 한번 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미천왕이고 그때 중국은 5호 16국이었어요. 5호 16국 분열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죠? 잘 됐죠. 이 틈을 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천왕이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서한평을 점령하죠. 서한평 점령.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아까 이걸 뺀 겁니다. 동천왕의 서한평을 공격했다라는 거. 그거 헷갈리죠? 서한평을 점령했다? 미천왕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한평, 그럼 미천왕 이렇게. 그래서 요동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동을 다시 찾았죠? 그리고 이때 뭐 한다고요? 낭랑군을 축출합니다. 낭랑이 뭐였어요? 한사군. 그렇죠? 한군현이었잖아요. 야, 지금 축출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백제로 갈까요? 미천왕 백제 조각. 자, 이때 백제 왕은요,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아시죠? 백제 전성기예요. 근초고왕인데요, 일단 근초고왕은 만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만을 다 정복해요. 그렇다면 이 근초고왕 전에 백제는 만을 규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다 못했고 마무리를 짓는 단계가 근초고왕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서와 산둥과 규슈를 여기를 점령을 저 진출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실까요? 자, 아까 동천왕이었어요. 동천왕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그렇죠? 도망갔어요. 고구려의 세력은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미천왕이 등장했어요. 미천왕이 와가지고 쳐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동 지방을 먹어버렸습니다. 자, 백제 이렇게 있고요. 자, 고구려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있죠. 자, 이 세를 몰고 고구려가 요 분열기, 556국 분열기 이때를 틈타서 쳐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먹어버리면 백제 입장에서는 큰일 나죠. 그렇죠? 고립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근초고왕이에요. 이건 막아야겠다. 그래서 요서 지방을 먹는 거예요. 자, 요서 지방을 먹었어요. 자, 요서 지방을 먹으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중국이 좋아하죠. 막아주잖아요. 얘들 팽팽하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또 친해집니다. 산둥까지 진출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 일본 애들 불쌍하니까 도와줍니다. 그 정도의 세력이 됐던 게 백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야지 다 외워버린다니까요.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그렇죠? 동천왕 때 그리고 미천왕 때 쳤는데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근초고왕이 올라갔고요. 자, 올라가니까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렇죠? 중국하고 백제는 관계가 좋아지고 일본은 뭐 불쌍하니까 막 갖다 주고요. 뭐 칠치도도 갖다 주고. 근데 요새 들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들이 뭐. 자, 아무튼 부자상소. 그러니까 지금 힘이 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기도 편찬을 해요. 고흥을 시켜서 서기 역사서를 편찬을 합니다. 역사서는 언제 편찬합니까? 왕권이 공고화되고 왕권이 강했을 때. 그때 이제 역사서를 편찬을 하죠. 이렇게 시킵니다. 자, 근초고왕 때요. 어느 정도 세력이 컸냐면요. 고구려와 황해도를 놓고 대결을 벌여요. 황해도 지역이 어디죠? 한강 있으면 이쪽이죠. 이 황해도 지역을 놓고요. 자, 대결을 벌여요. 왔다 갔다. 어느 정도 대결을 벌이냐면요. 이때 왕이 고국 원왕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고국 원왕 때 미천왕이 이제 쳤어요. 그래서 고국 원왕이 이제 이 당시에 고구려 왕이었는데 계속 막 이제 백제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왜? 이제 요쪽까지였을 때는 어디가 원수였죠? 중국이 원수였는데 이제는 백제 근초고왕 때문에 이런 그냥 냅뒀으면 우리가 중국 본토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야가 아래로 들어가고 아래로 쏠렸는데 그 아래에선 치고 올라오고 오케이. 그래서 고국원왕과 근초고왕의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일단 고국원왕이 백제를 치기 위해서는 저쪽 중국 애들하고 또 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진과 외교를 피고요. 전진과 외교를 피고 저쪽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야죠. 그런데 이제 요쪽 근초고왕의 아들 금구수에게 패배를 합니다. 금구수한테 패배를 한 다음에 고국원왕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어디? 평양성까지 갔는데 자, 이 평양성에서 누굴 만나죠? 근초고왕을 만나서 전사합니다. 자, 일이 커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백제와 고구려의 전면전이 시작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어딥니까? 이젠 진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부터 백제 니들 이렇게 되고 일단 그런 생각하기 전에 정신없죠. 고구려에서는 지금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전사를 했단 말이죠. 정신없습니다. 지금 얘들은 지금 뭐 얘들 뭐 누굴 친다 만다 할게 아니죠. 지금
아내부터 정비를 해야 돼요. 왕이 죽어버렸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원망하면서 죽었다. 고구려왕 됐습니다. 자, 이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고구려의 왕이 소수림 왕이에요. 자, 다 이어지는 겁니다. 왕들이. 그러니까 이걸 암기로 해놓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소수림 왕이에요. 자, 소수림 왕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고구려 내부에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해야 돼요. 정치를 정치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소수림 왕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정을 위해서 율령을 반포하고요. 법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통일을 해야 왕의 힘이 나오니까 불교를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만 무식하기만 하면 안 되죠. 머리까지 써야 되니까 학교, 태학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죠. 소수림 왕 때는 요거. 그렇죠? 이걸 왜 했다고요? 백제 치려고. 이해되시죠? 백제 치려고. 자, 그러면 이제 백제로 잠깐 가볼까요? 자, 이제 소수림 왕 해가지고, 이제 고구려가 막 바쁘게 정신없이 백제를 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백제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그냥. 평안하잖아요. 막 세력 넓고. 그때 백제 왕, 침류왕이 등장을 하고, 이때 이제, 야, 우리도 불교를 한번 수용해보자. 그래서 불교 수용이 이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불교 수용을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내면 헷갈립니다. 그죠? 그럼 몰라요. 아, 불교? 아유, 당연히 백제는 근초고왕이 강했으니까 이때 했겠지. 아니에요. 자, 뭡니까?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지금 정신 없어요. 그래서 체제 정비에 바빴고요. 백제 보니까 백제는 놀고 있어요. 좋아. 그런데 지금 고구려에 누가 소수림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체제 정비를 했어요. 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칠일만 남았죠. 그렇죠? 자, 이제 백제를 향해서 치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가 나와야 됩니까? 광개토 왕이 나와야죠. 자, 광개토 대왕이 나오는데요. 이 광개토 왕 때, 광개토 왕 때 어디로 가죠? 시야가 위로 가요. 왜? 자, 여기에서 이제 백제가 이제 커야죠. 백제가 이제 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체제 정비고 뭐고 다 했어요. 소수림 왕이. 그래서 이제 내려갈까 봤는데 여기 북쪽이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엉망진창이에요. 막 유목민들이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 후연이라든가 거란이라든가 또 부여라든가 뭐 별의별 막 시덥지도 않은 그 부족들이 막 많아요. 만약에 고구려가 그대로 광개토 왕 때 내려간다면 얘들이 한 번에 동맹을 맺어서 내려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자, 일단 백제에서는 전쟁 대비 같은 거 합니까?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편한데. 여기 갔다가 막 놀러 다니는데, 그죠? 자, 고구려에서는 백제를 치기 위해서 위에부터 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개토왕 때 이런 지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광개토왕 때 지도 보면 위로 가죠? 위로. 왜? 백제를 치기 위해서 딱 칩니다. 자, 암튼 그래서 광개토왕이 위로 가는데 어느 정도 갑니까? 싹 쓸어버립니다. 자, 책에 보는 것처럼 요동과 만주를 정복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연호까지 씁니다. 연호는 언제 씁니까? 연호. 연호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서 외침이 들어올 정도가 안 됐을 때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연호를 썼는데 중국에서 쳤다. 그럼 내가 깨갱하고 쓰러지겠다라고 하면 절대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내 방비를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연호를 씁니다. 연호를 영락이라고 썼고요. 자, 그리고 한강 이북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한강 이북. 선생님, 한강은 장수왕 아닌가요? 그렇죠?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왜구를 토벌합니다. 왜구. 요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좀 쓸 필요가 있죠. 자, 왜구를 토벌하는데요. 자, 이제 저쪽으로 건너뛰어야 돼요. 저쪽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자, 끝으로 갑시다. 신라 가야 돼요, 신라. 그렇죠? 신라. 신라에 누굽니까? 지금 이제 내무랑이 등장하죠. 자, 신라가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 신라 내무랑 하려고, 신라 하려고 지금 몇 세기를 지금 거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신랑 막 지금 애기예요.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내무랑 때, 내부적인 모습을 좀 볼까요? 자, 김씨. 김씨가 이제, 왕이 세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에는요? 박석김, 그렇죠? 혁거세, 김할지, 그렇죠? 김수로. 아, 김수로? 김수로는 가야 돼, 그렇죠? 자, 김씨가 이제 독점적으로 세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마립간이에요. 자, 이 마립간은요, 왕호칭, 호, 왕호,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변천사를. 자, 거서간이죠. 거서간,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이죠. 자, 절대 욕 아니니까요. 자, 거참! 차야죠. 거참! 거차이 맛. 그렇죠?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사금과 마립간이에요. 자,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마립간이에요. 마립간 다음이 왕이에요. 그러면 틀렸잖아요. 예, 틀렸어요. 교과서가 틀렸어요. 뇌물 마립간이라고 써요. 맞아요. 근데 왜 뇌물 왕이라고 합니까?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쪽 왕, 왕, 왕. 그런데 여기에서 뇌물 마립간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편의상 왕이라고 돕니다. 왕은 6세기 지증왕 때 그때 이제 신라라는 표현도 썼고요. 국호를 왕호를 지증왕 때 씁니다. 근데 편의상 일단 우리는 배웠으니까 뇌물 마립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왜구가 쳐들어와요. 왜구. 자, 왜구가 쳐들어오는데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백제는 신나서 놀고 있죠. 자, 신라는 애기예요. 지금 막 출연하고 가야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죠. 자, 왜구 엄청나요. 고구려? 아, 말 안 해도 뭐 그냥 끝났죠. 관객들 살벌한 왕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 이쪽에서 자, 고구려가 팽창을 하죠. 광개토 왕이 막 전쟁하고 막 영토를 넓히고 있어요. 자, 누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백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백제가 지금 고구려 안 그래도 얘들이 지금 요거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강 이북까지 확보를 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밀고 내려왔는데 백제는 바보가 아니죠? 고구려가 지금 팽창하고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자, 백제가 여기에서 고구려 이러고 있을 때 쳐버리면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견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백제가 누구랑 친하다고요? 얘들하고 친하죠. 시킵니다. 그래서 왜구가 오고요. 그리고 시킬 때 옆에 어디예요? 가야 있죠? 이 가야도 같이. 그래서 공세를 펴버리는 거죠. 신라는 지금 보면 어떻죠? 애들 지금 막 한번 살아볼까?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쓸어버리는 거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죠? 광개토왕에게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왕과 광개토왕. 그래서 뇌물왕이 아니, 나는 니들의 신하 나라 아니냐. 우리가 나라에 위험이 처했는데 니네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장면 있죠? 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광개토왕이 갑니다. 몇만? 5만. 5만의 병사를 보냅니다. 엄청난 숫자죠. 5만의 군사를 보내 싹 쓸어버리죠. 싹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왜구를 토벌합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에 나오는 포커스는 어딥니까? 요관계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요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구를 토벌하면서요. 어디도 같이 칠 수밖에 없습니까? 가야도 같이 쳤어요. 이때 가야는요. 금관가야가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금관가야를 처벌해 가지고 대가야로 위축이 돼 버립니다. 자, 보면 아까 가야 이쪽을 볼까요? 자, 여기가 금관가야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왜구가 있고 신라죠, 여기. 신라가 있고 고구려군이 와가지고 다쳤어요. 그때 금관가에 쳐버리죠. 얘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쑥 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갈 수밖에 없죠. 대가야. 자, 그렇다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이때 멸망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시험에 나오면요. 엄청 헷갈려요. 금관가야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금관가야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면 헷갈려요.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요. 금관가야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육가야 중에. 그 중에 이제 금관가야가 힘이 약해지고 대가야가 다시 번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급 시험이잖아요. 고급에서는 뭐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왜구를 토벌한 것과 금관가야, 대가야 이 상황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왜구를 토벌했다라는 내용은요. 광개토 대왕비에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 호우명 그릇도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왜? 고급 시험이니까. 호우명 그릇은요, 어떤 일이냐면, 자, 광개토지 호태왕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호우명 그릇.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라가 와서, 여기에 왜구가 막 신라에 쳐들어와서 고구려가 도와줬어요. 자, 도와주고 다 토벌을 해줬죠. 신라는 이제 살만해요. 자, 이제 살만한 신라인데, 여기에서 토벌을 해주니까 신라가 이제 살았어요. 와, 나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광개토왕이 그래, 살았어. 그러고 군사를 다뺄것 같습니까? 이것도 군사를 다 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고구려군도 이쪽 와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죽었단 말이죠. 근데 남는 것 없이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요 신라 안에다가 고구려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라는 여기에 이제 군대를 다안 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왜구가 쳐들어오면 또 도와달라고 할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심어 놓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뭐, 둘러싼 거죠. 그렇죠? 결국엔 이거랑 상관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고구려 주둔을 했다라는 것은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 이 내용이 호우명 그릇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 대왕 비, 에 나오는 왜구 토벌의 문제는 같아요. 하지만 내용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급입니다. 그렇죠? 중급 같은 경우는 이거 상관 안 해요. 광개토 대왕릉비와 호우명 그릇, 아, 요거 전체다라고 하는데, 고급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요거 광개토 대왕릉비에 뭐가 써 있냐, 그리고 호우명 그릇에 뭐가 써 있냐라는 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어휴,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내무랑까지 왔으니까. 자, 저쪽 가볼까요? 고구려로 또 가봅시다. 자, 고구려는 이제 뭐 끝났죠? 뭘할게 있습니까? 장수왕이에요. 자, 장수왕 때 편하죠? 뭐가 편해요? 북방은 아버지가 다 해놨어요. 이쪽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하면 이제 이 북방 쪽에서는 이제 무섭죠? 아예 고구려 하면 치를 떨어요. 살벌한 놈들, 광개토왕이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목적 달성을 해야지. 뭡니까? 백제를 치러 가자. 안 그래도 니들 치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귀찮게 했었지?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오케이, 가자 라고 해서 시선을 아래로 쏘라버리고, 자, 이때 왕이 장수왕입니다. 신라는요? 신라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방금 보셨잖아요. 주둔시켜놓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둔 어뭐 걱정할 거 없죠? 자, 이제 내려가자라는 뭐가 시작됩니까? 남진정책. 남진 정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여기 비었죠? 뭐가 있겠죠? 자, 남진 정책인데, 역시 아무리 고구려가 힘이 세다고 해도요, 뭐는 무시할 수 없습니까? 중국은 무시할 수 없죠. 자, 여기를 아무리 털었다고 해도 여기 군대를 다 빼가지고 아래로 쏘라버린다고 한다면, 왜 비었다면 넘어오겠죠,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방비를 해야죠. 자, 아까처럼 여길 쓸어버릴 정도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쓸어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얘들이 좀 불안해. 이때 중국은 남조와 북조입니다. 북조고 여기가 남조입니다. 자, 이 남북조 시대예요. 자, 이 남북조 시대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장수왕에 가서 얘기를 하죠. 자, 북조에 가서, 야, 내가 저쪽 가보니까, 남조에 가보니까 말이야, 니들 언제 칠지 모르겠던데라고 얘기해요. 북쪽, 에이 설마 얘들이 치려고 하겠어? 그 동시에 남주에 가서 얘기를 하죠. 야, 북쪽과 니들 분위기 이상한 거 알아? 군대가 이상하게 막 움직여. 자, 그러니까 알아보겠죠? 그런데 어때요? 둘 상황을 똑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으니 서로 막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들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얘들도 그러겠죠? 얘들끼리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머리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장수왕 때는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걸 막 이간질 시켜놨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인데. 그래서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류를 했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간질이죠? 이간질 해놓고, 오케이, 쟤들은 이제 조용하죠? 쟤들 조용하니까 내려가자. 그러면 이제 쓸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쓸러 갑니다. 자, 장수왕이 쓸러 가는데 어디에서? 일단 국내성은 너무 멀어요, 수도가.
국내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길 치려고 그러는데, 여길 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평양성으로. 자, 가까운 평양성으로 가자! 해서 평양성으로 내려가죠. 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성으로 천도한 거 누굽니까? 유리왕이에요. 자, 평양성은 이제 장수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강을 장악을 하죠. 한강을 장악합니다. 거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는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모르셨어요. 한강 이북 점령했다며 한강 장악했는데 뭔 차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강이 흘러요. 이게 한강이에요. 자, 이게 한강인데요. 한강 위에는 뭐라고 부르죠? 강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요.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강남쪽. 자, 한강에 그러면 이 여기가 강북이라고 하면 자, 한강은 뭡니까? 이거 뚝 잘라가지고 강북입니까? 여기는 또 강남이고 어떻게 잘라요? 못 자르죠? 그래서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한강은 못 자르니까 냅두고 자, 이쪽을 이북지역, 이남지역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광개토왕이 어디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광개토왕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죠? 이 땅은 전체가 백제였다는 얘기고 그렇죠? 광개토왕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먹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가 광개토왕 때 지도를 보면 여기 고구려, 여기는 백제죠. 살벌했죠. 그러니까 백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내려온 다음에 군대를 싹 쓸어버리니까 내려가겠죠. 요거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강을 장악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요게 끝이 아니죠? 뭐가 왜 끝이 아닙니까? 자, 한강을 장악했다. 어디에 표시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중원 고구려비에 나와 있습니다. 중원 고구려비,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장수왕도 건립을 했는데 그것이 경당이에요. 학교. 태학이 있었고 경당이 있었어요. 자, 보실까요? 이제 장수왕이 지금 막 내려와요. 내려와요. 지금 정신 못 차려요. 어디가? 백제. 또 신라. 우와, 얘들 쓸리죠. 자, 지금 볼까요? 여기 백제가 비유왕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신라. 그냥 이따 쓰겠습니다. 편의상. 네모랑 미칩니다. 자, 신라의 누구냐면, 자, 눌지왕이에요. 눌지왕. 우리는 배웠습니다. 눌지왕입니까? 아니죠. 눌지 마립간이에요. 자, 비유왕과 눌지왕이 부담을 갖고 있어요. 뭐? 장수왕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게 427년에 평양성을 천도를 해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지금 427년에 쟤들이 수도를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앞에 눈앞에 펼쳐졌어요. 자, 얘들은 방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비우왕과 늘지왕은 야, 모이자. 그래서 동맹을 맺으니 그것이 나제 동맹입니다. 그렇죠? 이 동맹은 433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427년에 그러고 6년 만에 동맹을 맺죠. 서로 마음은 똑같을 거라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비유왕과 늘지왕 요걸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외워야 돼요. 자, 요거 신라 백제죠? 그러니까 신라 백제예요. 눌비 동맹이라고 기억할까요? 눌비 동맹. 굴비 동맹. 그렇죠? 굴비 눌비. 그렇게. 유치한 면이 다소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상황이에요, 이제. 자. 내려왔어요. 이전했어요. 지금 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뭡니까? 얘들 동맹했어요. 자, 이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다음 왕이 괴로 왕인데요. 벌써 이름에서 뭐 좀 괴롭지 않는가요? 좀 괴로워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자, 남진 정책을 해서 한강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한강을 장악을 했어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백제와 전쟁을 피웠다는 얘기죠. 백제와 전쟁을 필 때 왕이 괴로 왕이에요. 자, 이 괴로 왕은 장수왕을 마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자, 전사하는 왕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고구려 때 한 번 있었죠. 어땠습니까? 왕이 전쟁을 나가가지고 죽어버리면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죠? 요새는 또 멘붕?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백제 그림입니다. 자, 원래 한강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구려가 내려왔어요. 고구려가 내려왔는데 괴로왕이 맞서 싸우다가 이때 수도는 어딥니까? 한성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에요. 서울 근교인데 한성, 위례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위례성이 원래 수도였는데 여기에서 왕이 전사를 했으니 정신없죠? 막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고구려는 내려오죠. 백제는 어떻게 해요? 정신없죠? 도망가기 바빠요.
뭐 지금 맞서 싸웁니까?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문주왕. 자, 이 문주왕이 바로 대를 잇고요. 그 다음에 도망, 언제까지 도망갑니까? 그래서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공주에 갑니다. 공주에 가서 도성을 다시 쌓는 거죠.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이름하여 수도가 바뀌었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백제가 잘 살았죠.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 위례성 시대 혹은 한성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웅진으로 수도가 바뀌었죠. 이때부터 웅진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웅진 시대에 딱 보면 왕권 강했겠어요? 왕권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왕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 되죠. 귀족 세력은요, 엄청나게 강해지죠. 무역은요, 침체돼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딱 성 그거 다 뺏기고, 좋은 땅 다 뺏겼는데요. 그죠? 자, 이런 암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고구려 있죠? 장수왕. 그리고 이제 백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웅진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와 백제. 백제하고 신라 낮에 동맹을 맺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안 나와요. 왜? 이제부터 이제 얘들은 이제 영토도 넓혔고요. 이때 중국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펼쳐지니까 중국 방비한다고 시야가 위로 가죠. 왜? 아래 것들 두드려 팼더니 백제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죠. 신라 뭐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위로 가고요. 방을 튼튼히 하다 보니까 고구려는 이제 삼국양쟁에서 거의 빠지는 형태고요. 자, 이쪽에 이제 이 웅진시대죠. 웅진시대 암울하죠. 그리고 이제 막 뼈에 사무치죠. 누가? 고구려. 고구려는 아주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신라는 어떻습니까? 신라 애기죠. 애기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뭔만 하려고 하면 뭐 고구려 엄청나고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싸우고 정신 하나도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나라의 기틀을 막 형성했고 우리도 중앙 집권화를 빨리 하자 이런 모습이 보이겠죠.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백제와 신라의 관계 그거 마저 하겠습니다.